믿기 굉장히 추천 많이 받았던 거거든요. 이게 문어 내장이거든요. 저희가 문어를 삶아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은 머리들의 내장입니다. 이거 내 거. 다 안 들어갈 건데 욕심부리면 안 돼. 아니야, 이거 내 거야 일단. 그래? 어. 문어 내장이 간도 있고 막 먹물도 있고 하거든요. 정확하게 나누는 것 같다. 내가 나눠놨어. 너무 꽉 찬 거 아니야? 이 통발 안에 들어가지도 않겠다. 자, 이렇게 문어 내장을 나눠주고 바로 넣어서 미끼로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야, 넣으시고, 오, 야, 묵직하다 확실히 미끼가. 넣고 입구를 잘 닫아야 된다고. 저도 문어 내장을 미끼로는 처음 사용해 보거든요. 바로 넣으시고. 넣고 문어 내장이 무거워서 그래 문어 내장 미끼도 이렇게 던져줍니다. 이 통발 일단 던져주고 먹읍시다. 아군이 힘들어서 안녕. 자, 여러분들 오늘 또 열심히 어장해봐야죠. 통과 올리는 것도 이제 어장이야, 이 정도면. 그치? 오늘도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거든요. 근데 또 통과 올려봐야 되니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미끼도 요청이 굉장히 많았던 미끼예요. 저도 해보고 싶었는데 맨날 깜빡깜빡해서 못했던 미끼이기도 하고. 나오세요. 바람 막아달라고 숨어 있었거든요. 아니 뭐가 그렇게 춥다고 그러냐. 아, 저 춥네. 지금 문어 내장을 넣어놨거든요. 문어 내장도 미끼가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 기대돼? 맨날 기대된대. 니 기대 안 되지? 봐봐, 얘는 맨날 안 된대. 바로 가서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큰아빠가 딱 마침 배를 가지고 오고 있거든요. 이러면 통과 올리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큰아빠 빨리 배 대주세요. 손에 피가 안 통한다고? 아니, 미끼. 미끼 가린 거야? 아. 맞네, 깜빡했네. 가자. 이게 확실히 바람이 부는 날은 수온이 떨어지는가 자리도 한 마리가 안 보여요. 원래 자리도 보면 한 마리씩 굉장히 많이 보였는데 바람이 불면은 한 마리도 없어 항상. 아, 큰아빠 왔는데 또 배 줄 묶어줘야지. 그래야지 내가 통과 빨리 올리지. 어이, 장윤혜 씨, 기대되는 문어 내장. 오늘은 제가 작은 스프링을 올릴게요. 아니지, 오늘은 현중이가 작은 스프링 올리게 해보자. 나는? 저거 항상 꽝이었잖아. 그래? 아저씨, 꽝이 눕히네. 꽝 안 칠 수 있지? 네, 없으면 미역 따줄게. 미리 따놓은 게 없을 것 같으니까. 오늘 뭐 가벼우니까 쭉쭉 올리겠지. 뭐 힘든 거 아니잖아, 이거는. 아, 잠깐만. 현중이가 저거 올리게 했어야 되는데 왜 내가 바보짓 했지? 아, 이런. 오늘 또 큰일 났구만. 그렇게 대왕 올리고 싶어. 아니, 나 깜빡했어. 너무 자연스럽게 그랬단 말이야. 봐, 현재 힘이 좋으니까 바로 올라오는 거 봐. 미역 많다. 오, 뭐야? 많아. 오, 문어 새끼다. 애문, 애문, 애문. 애문이야, 애문이. 자, 일단 이걸 털어주고. 아, 이거 문어 내장 냄새 엄청날 건데. 이 바가지도 있어. 오, 잠깐만. 일단은 이걸 뭐부터 해야 되지? 우리 이 애문이 낙지 아니지? 문어지? 어, 문어 맞아요. 한 명도 안 되는 문어거든요? 귀엽지, 이거? 또 키우자 하지 마. 이 문어부터 살려줄게요. 문어는 부위를 포식을 하기 때문에 들어온 것 같거든요. 이 문어부터 방생. 문어야, 왜 이렇게 굳는 거야? 이 문어, 카. 수영해줘. 먹물 한번 쏴줘. 아, 먹물 안 쏘네. 자, 여러분, 얘는 아홉 동갈이에요. 이 갈색 무늬가 아홉 개라고 해서 아홉 동갈이라고도 부르고, 꼬리 쪽에 꽃 모양이라고 해서 꽃동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근데 굉장히 맛없습니다. 이 봐봐요, 이 상처 있는 거. 이런 애는 먹으면 안 돼요. 이거 막 회뜨거나, 우와, 점액질 엄청나다, 얘. 우와, 우와, 심각한데? 이 아홉 동갈이도 굉장히 잡식성이기 때문에 뭐든 다 먹거든요. 아홉 동갈이 살려주도록 할게요. 뿡! 원래 쟤도 열대성 어종이라서 우리나라에서 나오면 안 되는 어종이라는 말이 있더라? 나도 모르겠어. 아, 점액질 봐, 점액질. 끈적끈적하니. 자, 다음. 이 미역치. 이 미역치는 저희가 아버지 어장을 할 때 굉장히 많이 드는데, 현중이가 독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근데 장갑꼈다고 미역치를 가지고 놉니다. 우리가 물질할 때 이렇게 톡 쳐도 안 도망가, 얘는. 도망가요, 5cm? 그래서 돌 위에 있거나 해초 위에 있으면 잘 안 보여서 이 가시에 찔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낚시로 잡아도 절대 만지지 마세요. 매번 강조해야 되는 겁니다. 가세요. 잘 가. 맛있는 소라게. 근데 오늘은 먹기 싫다. 이 소라게 방생. 그리고 저기 보면 현진이가 바깥에 도망가서 발로 물러났거든요. 안 커시니? 어, 안 커시고 얘는 어, 살짝 보랏빛을 띠네. 보랏빛을 띠는 애들이 굉장히 크던데 얘는 그냥 적당한 사이즈인 것 같아요. 이 바가지 챙겨놓도록 하고. 이 생선의 이름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굉장히 맛있다고 하거든요. 이 우럭 솜뱅이? 얘도 챙겨주도록 할게요. 굉장히 살이 통통하게 맛있게 생기긴 했어. 근데 비율이 좀 과목같이 딱딱하네. 야, 너 매운탕이 되라. 안 되겠다. 꽃게랑 솜뱅이랑 매운탕하면 꽃게맛밖에 안 나겠지? 일단 이 두 마리밖에 없으면 재미우탕을 한번 끓여보도록 할게요. 야, 문어가 막 여기저기 튀어나오고 난리 부르스구만. 자, 그리고 이 바카지는 오늘 미끼랑 약간 비슷하긴 합니다. 챙겨놓을게요. 손이 너무 시려워서 안 되겠어. 아이템 뺏어야 돼. 현준이 체온이 묻어있어서 따뜻해. 야, 이거는 장갑이 두꺼워가지고 뚫리지도 않겠다, 웬만한 거에는. 이게 또 오늘 오전까지 비가 왔어가지고 굉장히 추워, 날씨가. 아, 이게 그립감이 안 좋네, 줄 올릴 때. 에이, 우와, 우와, 올라와라.
누이야, 오늘 대박이다. 겁나 많아 이거. 진짜 오늘 특별히 더 무거운 것 같아. 아니 겁나 무겁다니까 이거. 진짜 무게감이 달라. 아니 오늘은 진짜 너무 무거운데? 아니야, 다 올라왔어. 어, 배가 없어도 오늘 편하게 올렸겠다. 아, 무겁기만 있나봐. 아무것도 없어. 있다. 오, 오, 있다. 대박, 대박인데? 내가 많다 했지? 많잖아. 이야, 오, 걔 또 있어. 야, 이러면 자동이지. 쏨뱅이 많고 완전히 매운탕 하나는 즐겁구만. 우악, 와, 여기 막 새끼 있고 개판이야. 우악, 냄새, 우악. 아, 냄새. 암컷이거든요 얘는. 이 박하지랑 홍색 물고기도 굉장히 맛있기 때문에 이 홍색 물고기는 일단 킵해놓을게요. 현재 얘 좀 데리고 있어. 자, 그러고 우리 우럭도 매운탕으로 굉장히 맛있기 때문에 킵할게요. 얘는 금지시장을 넘었거든요. 챙겨가도 됩니다. 드디어 먹을만한 우럭이네. 오늘은 매운탕 끓일 거니까 쏨뱅이 우럭 이런 거 다 챙겨야겠어. 오, 북발이 있었어. 쏨뱅이 줄 알았는데 겁나 작아. 얘가 진짜 여름에 맛있거든? 여름에? 어, 근데 얘는 금지시장이 따로 없어서 챙겨가도 되는데. 안 돼. 그치, 야만인이지? 보내줘 빨리. 얘도 매운탕이 너무 많아. 줘 빨리. 알았어. 북발이도 보내줘. 아, 살려줄게요. 가이 놈아. 아, 얘는 방생 기준을 못 넘어. 근데 아파 또. 요즘 아픈 공기가 많아. 이 우럭은 살려줄게요. 너무 작아요. 우럭이랑 무늬가 좀 다르다? 맞지? 그치, 똑같이 생기긴 했는데 다른 우동이라고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부탁드릴게요. 아픈 우럭 방생해 줄게요. 하고 중간입니다. 중간에 놀러 왔어? 야, 나들이 와버렸구만 엄마랑. 자, 여러분, 자연산 참돔이 들었거든요. 근데 얘는 너무 작아요. 방생 기준을 넘지도 못하기 때문에 살려주도록 할게요. 타라! 우리 돌놈 미끼 소라게 방생 가고. 아까 우리 오프닝 때 말했잖아, 자리돔이 안 보인다고. 통발 안에 있어서 안 보였네. 자리돔도 방생 가고. 야, 이 많은 쏨뱅이들 다 챙겨갈 거야. 아, 얘는 살려줘. 얘는 인간적으로 너무 작다. 그치? 얘만 살려주고. 오! 다 가져갈 거야. 소중하게 좀 먹어보게. 뭔 통발? 아, 저거 안 올렸어? 아, 그러네. 왜 나 올렸다고 생각했지? 진짜 바보 아니야. 내놔, 장가. 일단 얘들 이렇게 놔두고 민경이 통발로 올려봐야겠습니다. 야, 위험해. 안 돼, 처리가. 자, 민경이 올리세요. 그만, 너도 할래? 안 돼, 안 돼. 지지. 그만, 너도 할래? 지지야, 지지. 어, 나 왜 이거 올렸다고 생각했을까, 계속? 왜 무거워? 어. 왜 저건 가벼웠는데 이건 무거워? 아빠 맨날 이런 거만 시켜. 오~ 하고 싶었다며. 왜 이렇게 힘들게 올려? 야, 또 뒤로 간다, 또 뒤로 간다, 또 뒤로 가. 쭉 뽑아주세요. 다 올라왔는 것 같다. 어딨어? 어, 여기 걸렸나 본데? 지금 보인다. 올라온다. 으짜, 으짜. 다 올라왔어. 이거 올리면 힘들다면 어떡해. 꽝이야. 이거 올려도 꽝, 저거 올려도 꽝. 꽝을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왜 안 올려? 아, 무거워. 어? 왜 안 올려? 일부러 안 올리는 거야? 아니. 아니, 뭐가 무겁다는 거야, 이게? 어? 자, 올라왔는데 여기 뭐가 많네. 민경이가 아까 뭐라는지 알아야 되나? 왜 내 것만 맨날 꽝이야? 어? 왜? 오, 낙지다. 얘는 문어가 아니라 낙지거든요, 확실히? 오랜만에 낙지구만. 오, 우럭. 어, 흑돔이구나. 어, 민경이 있네. 자, 여러분, 아픈 우럭이에요. 아럭이, 아럭이. 앞에 통발에서도 우럭이 나왔었기 때문에 바로 자연스럽게 방생해 줄게요. 우럭 가시고. 야, 이 흑돔은 힘도 없어서 네 손가락 안 잘려, 임마. 이 흑돔 방생해 주도록 할게요. 가시고. 자, 여러분, 얘는 늘성어인데 양치장 탈출한 녀석 같아요. 아무리 봐도 좀 기형이고 많이 아파 보이거든요. 이 배불뚝이가 돼가지고 좀 이상해요. 이 능성어도 방생해 줄게. 이 살려준다고 살 수 있을랑은 모르겠다만 보내줄게요. 가고. 아니 가윤아, 낚시 신기해? 이 살려줘야 돼. 너무 작아 가윤아. 너무 작아. 낚시 살려주자. 아빠 주세요. 아빠 주세요. 살려줄게. 오. 안 돼, 안 돼, 하나 살려줘야 돼. 자, 여러분, 굉장히 오랜만에 낙지가 한 마리 들어왔는데 얘도 너무 작아요. 우리가 먹으면 안 되는 너무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살려주도록 할게요. 잘 가, 낙지야. 낙지 빠빠. 아니 아니야, 가. 능성어는 지금 불에 공기가 차가지고 조금 있으면 들어가긴 할 거거든요. 저렇게 꼬리짓을 하고 있습니다. 낙지 잘 가고 능성어도 곧 있으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현진이가 또 마지기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얘들 못 먹잖아. 살려줘야지. 크기별로 나눠놨구나. 크기별로. 이 모든 뿔무마지기도 보내주세요. 잘 가고. 오늘의 미끼는 아빠의 어장통발에 나온 흰색 물고기거든요. 얘를 한번 미끼로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을 수는 있는데 이것도 해주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살짝살짝 깨서 넣어줄게요. 이건 민경이 거. 아, 12... 이건 현준이 통발. 자, 더 많이 넣는 거 봐. 나머지는 내 통발. 내게 제일 많은 거 맞지? 제일 많이. 다리도 싹싹. 자, 이제 흰색 물고기 미끼로 사용해볼게요. 우리 매운탕들 잘 있었구만. 기다려라. 들어가고. 아, 근데 여기서도 흰색 물고기 나왔잖아, 이 통발에. 쟤는 미끼로 넣을 걸 그랬나? 입구를 꽉 닫고 들어가세요. 가시고. 현주아, 너 그 적게 넣었잖아. 많은 거는 큰 거지. 두 마리 크기가 있으니까. 아, 나 봤어 방금. 얘 쳐다보고 많은 거 골랐어. 대왕 스프링도 멀리. 마지막 조금 넣은 거 쬐깐이도 던져줄게요. 던지세요. 멀리 가.
멀리 완벽하게. 왜 그러고 있는데? 아, 또 바지 베렸어요. 우리 홍팽이 7개 들어가고, 쏨뱅이 들어가고, 쏨뱅이 2 들어가고, 쏨뱅이 3 들어가고, 이왕 1 들어가고, 냄새나는 문어 챙기고, 우리 맛있는 고기, 이름 모를 맛있는 고기 들어가고, 이 바카지까지 챙기고, 쓰레기도 꼭 챙겨가야 돼요. 우리 아빠 가서 매운탕 먹자. 추워서 매운탕 먹어야 돼. 가자! 안녕.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쏨뱅이 종류, 우럭 종류와 박하지, 홍색 민꽃게를 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거문도에서 여수로 나올 일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얼려서 나왔는데, 녹이는 과정에서 이 개들이 다리가 좀 떨어졌어요. 좀 아쉽긴 한데 한번 매운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정훈영이랑 우럭이랑 게로 매운탕을 끓였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우럭이 있었는데도 게 맛이 너무 강해서 꽃게탕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생선이 더 많기 때문에 꽃게탕이 안 되고 진짜 우럭 종류, 쏨뱅이? 우럭? 매운탕이 되길 바라면서 생선 손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됐어. 자, 여러분, 준비됐으면 생선 비늘부터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많은 생선 중에서 네가 먹어봤던 생선은 쏨뱅이와 우럭밖에 없지? 쇠볼럭 저것도 먹어봤지. 얘 먹어봤어? 얘 맛있어? 아, 이런. 난 얘가 맛있다는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얘가 정말 궁금했거든. 이 녀석부터 손질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일단 이 생선의 아가미 쪽, 이 머리 쪽 볼때기를 꽉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칼로 비늘을 살살살 벗겨주면 돼요. 또 이게 매운탕 같은 경우는 이 비늘이 있으면은 이물감이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벗길 수 있는 만큼 싹 다 벗겨버려야 돼요. 자, 이제 이렇게 비늘이 제거되었으면 여기 엉덩이 쪽에서 칼을 살살 이렇게 넣어가지고 가슴 지느러미가 딱딱하니까 힘을 적당히 주면서 자르고 아가미까지. 다음, 아가미를 벌려 가지고 이렇게 아가미가 붙어 있거든요. 이 턱살이라 해야 되나? 이쪽이 붙어 있는데 이걸 잘라내고 반대쪽도 똑같이 잘라내면은 아가미가 보입니다. 이 아가미부터 잡아서 턱 밑에 있는 거를 한번 끊어주고 배 쪽으로 해서 아가미를 다시 잡아주고 그다음에 이 입천장 이 부분에 있는 아가미 보조살 이런 거를 그냥 칼로 살짝 끄어주고 이렇게 쫙 당기면 다시 내장을 잡고 이렇게 끊어주면 됩니다. 부레를 손으로 뜯어주고 이 피가 고인 부분 이 부분을 칼로 이렇게 슥슥슥 긁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다 긁어놨으면 생선을 씻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바로 꼬북꼬북! 아, 이렇게 물대포를 쏴주면서 살살살살 제거해주면 돼요. 그럼 이렇게 깔끔하게 씻겨 내려갑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쏨뱅이, 우럭, 개우럭, 개볼락? 이렇게 손질을 완료해서 깨끗하게 씻어놨고, 이제 박하지와 홍색 민꽃게를 한번 닦아주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물을 살짝 틀어놓고 등껍질 이렇게 슥슥슥 닦아주고 구석구석 씻겨주면 돼요.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깔끔하게 손질된 돌개들을 이 배딱지, 이거를 벗겨놓고 뜯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게딱지를 까요. 와, 야, 알찼다. 오, 이 게딱지 챙겨놓고 이 입부분 제거해놓고 아가미도 빼줄게요. 이렇게 깔끔하게 다듬어진 게를 그냥 반토막 톡 이렇게 먹기 편하게 잘라주면 됩니다. 이 홍색 민꽃게도 같이 따고 까고 떼고 한 번 더 떼고 반토막 이렇게 손질이 다 되었으면 이렇게 큰 냄비에 물을 받아놓고 이 큼지막한 무를 하나 썰어주면 됩니다. 이거 장모님 집에서 몰래 훔쳐왔거든요. 장모님 보시면 안 되는데 이거 다 넣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어느 정도 잘라진 무를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넣고 이게 작아야지 빨리 맛있게 익습니다. 이렇게 썰린 무를 다 냄비로 잘 깔려야 된다고. 이렇게 첫 번째로 물을 넣어줬으면은 가스 버너를 들고 가스를 살짝 틀어야 돼. 아니야, 이거 멋있게 하려면 많이 틀어야 돼. 크게 틀어놓고 탁! 이렇게 가스불을 틀어놓은 다음에 와, 야, 여기다 내릴 수는 있겠냐? 이 냄비를 이렇게 올려줘요. 이렇게 올려놓고 물을 먼저 끓여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물을 끓이고 있을 때 또 장모님 집에서 돌아온 된장을 국물 양이 있으니까 이 정도? 넣어주고 이렇게 살짝 눌러가지고 잘 풀리게 해줄게요. 이거 된장으로만 끓이면 그냥 바로 꽃게탕 아니냐? 이 된장이 다 풀릴 때까지 계속 저어주고 다음 재료들을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된장이 다 풀리고 물이 끓기 시작하거든요. 이 무가 시원한 맛을 내니까 조금 깊은 맛 나게 이제 이렇게 조금씩 끓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 재료로 이 생선들과 게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회로 먹으면 굉장히 맛있는 우럭 한 마리부터 들어가고 매운탕의 최고인 쏨뱅이도 들어가고. 야, 완전 이거 생선탕인데 그 다 들어가긴 하겠어. 왜? 그 세 마리 넣는데 빡쳤어. 이 생선이 많아야 돼. 매운탕은 봐봐, 나 얘가 먹고 싶었다고. 얘를 꼭 넣어야 돼. 한 마리씩 넣었으면 됐지. 아, 마지막 쏨뱅이도 넣어줄게요. 오, 넘치면 안 된다. 오, 좋아. 생선들이 다 들어갔으면 이 게도 넣어볼게요. 이 마지막 게들도 이렇게 잘 숨겨놔. 이제 해야 될 일은 물을 건져. 양조절 실패야. 아니, 아, 왜 많지? 적을 줄 알았는데? 이거 천천히 끓이면 더 맛있는 거 아니야? 더 잘 우러날 거 아니야? 그럼 냄비를 더 큰 걸 했어야지.
우리 집에 있는 냄비가 제일 큰 게 이거야. 됐어, 이 정도 해놓고 다음으로 이 다진 마늘 두 스푼 정도? 국물 양이 있으니까 많이 넣어줄게요. 여기서 조금 풀어놓고, 여기서 조금 풀어놓고, 여기도 조금, 여기도 조금. 좀 골고루 퍼지게 놔두고, 자 다음은 얼마 남지 않은 고춧가루를, 부족할 것 같기도 하고 다 때려넣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 고춧가루로 색을 내야 돼서 일단 이걸 다 넣어주도록 할게요. 딱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너무 많냐? 부족하면 조금 더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 뜨는 거품들도 좀 건져주면 좋거든요. 이 거품들도 최대한 많이 걷어주고. 냄새가 꽃게탕인데? 야, 매운탕이라고. 매운탕을 빙자한 꽃게탕. 아니 아직 맛보기 전까진 몰라. 이렇게 거품을 걷어냈으면은 어떻게 열더라? 이렇게 후추통을 열고 후추를 조금 넣어줍니다. 됐어. 다음은 소금도 조금. 이게 간을 보고 더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해서는 택도 없을 것 같다. 저번에 매운탕에 당한 기억이 있거든. 넣어주고 간장도 한 스푼 정도. 요 정도. 멸치액젓을 조금 넣어주면 좋은데 치킨 스톡을 좀 넣도록 할게요. 이게 닭이랑 뭐 야채를 같이 우려내서 만든 육수라니까 이렇게 조금 넣어주고 마지막으로 다시다를 또 한 스푼. 이렇게 이제 양념이 끝났습니다. 좀 더 끓고 양념들이 다 섞여가지고 간이 골고루 잘 밸 때까지 좀 기다려주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많이 끓어가지고 한번 맛을 봐볼게요. 야, 아, 맛있는데? 지금 충분히 맛있거든요 진짜? 근데 또 빠지면 안 될 게 있죠? 이 청양고추를, 이 청양고추를 안 넣으면 안 되지. 저는 매콤한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와따 매운 향 엄청 올라온다. 다음 대파를 엄청 많이 넣어야 돼요. 대파가 많으면 맛있어요. 대파도 이렇게 계속 그냥 쫑쫑쫑 썰면 돼.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제가 좀 푸짐하게 먹는 걸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엄청 많이 준비했습니다 진짜로. 야 오늘 뭐 나 진짜 해놓고도 어이가 없다 지금.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잘 썰어진 대파와 고추를 쫙 올려. 이렇게. 야 끝났다, 끝났어. 이 상태에서 한 번만 더 팔팔 끓여주고 바로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팔팔 끓기 시작하거든요. 굉장히 맛있어 보입니다. 이제 개쏭뱅이탕을 꺼내서 한번 바로 먹어보도록 할게요. 현재 어때 비주얼? 파탕? 파탕? 밖에 안 보여. 이제 도박을 해야 될 시간이에요. 이걸 들어서 내려야 되는데 이게 내려올 수 있을까 정말 의문이에요. 일단 아 진짜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일단 안전하게 내렸어요. 자 이제 바로 먹어볼 텐데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컵 하나 준비해 놓고. 야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 소주 하나 까고. 아이 이러면 안 되는데. 맥주도 까고. 오 흘리면 안 되지. 한 잔 해봐야겠습니다. 제가 술을 영상에서 한 번도 안 먹었는데 이거는 안 먹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맞지? 왜 대답이 없냐? 이게 맞을까? 모르겠다. 일단 먹어보자. 바로 한 잔 하고 국물 한번 먹으면 될 거예요. 야 너무 독하다. 국물 떠서. 와 너무 시원한데? 근데 왜 입에서 소주 맛이 안 가시니? 아 근데 너무 시원해. 이렇게 국물 맛을 봤으면 내가 먹고 싶었던 이 개볼락? 개우럭? 얘를 딱 떠놓고 이 개볼락 살을 자, 뼈 없는 부분을 딱 뜨고. 아 근데 어떡하냐, 나 한 10분만 있으면 얼굴 빨개져가지고 빨개지기 전에 영상 끝내야 되는데. 이렇게 살과 같이 한번 떠가지고. 야 국물 먹는데 왜 소주가 위에 들어가는 것 같지? 먹으면서 바로 회장하니까 괜찮지 않을까? 아 이거 맛있다. 또 살 이렇게 한 움큼 떠가지고. 야 이거 맛있는데. 아 근데 아까 꽃게탕 냄새 난다 했지? 아니야 꽃게 맛 하나도 안 나 진짜로. 자 이제 또 하나 건져서 먹어봐야지. 아 이거 맛 안 보면 안 되지. 현준아, 홍색 민꽃게 먹어봤잖아. 이거 계양 엄청 진하잖아. 계양이 별로 안 난다? 내가 술에 취했나? 그거 알아? 뭐? 얼굴 빨개진 거? 아, 진짜로? 자 여러분, 이렇게 쏨뱅이 우럭 볼락 우럭 종류를 가지고 매운탕 재료로 쓰고 거기다가 게까지 넣으니까 진짜 시원한 매운탕이 완성이 되었어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쥐취로 쥐취 예탕을 끓였을 때 댓글을 보니까 소주를 왜 안 먹냐, 저거엔 소주가 최고인데 막 이런 말씀들이 많으셔서 우리 구독자분들 대리만족하시라고 한 잔 했습니다. 근데 더 이상 먹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저도 이렇게 가끔 한 잔씩 하면서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현준아 다음에는 이 개우럭은 절대 버리면 안 될 것 같다. 진짜 맛있다 이 살. 다음에는 회로 한번 먹어봐야겠습니다. 안녕.